고기 사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3,900원이야? 문어국수도? 어, 사람이 없네. 아무도 없어. 저기서 먹어야 되는데 편의점. 어디 보자. 어제 식당으로 여기 왔었어? 어. 여기 왔었어. 어디로 갔었어? 어제 와가지고. 아, 평일엔 저기만 하는데 그렇게 들어왔어. 커피도 있고. 쭉 돌면 씨. 와, 진짜 싸네. 예? 어? 야외 앉을까? 그러나? 안쪽에 앉으셔. 우리 밖에서. 엄마 괜찮으시면 아니, 더 먹어? 저기, 저기 밖에서 시원한데? 원래 남자 150kg, 여자 120kg. 그 3,900 진짜 싸다. 여기 아저씨들 그럼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 맞지? 근데 아저씨들 다 고기 꺼먹네. 여기서 고기 꺼먹었으면 죽였겠다. 어제? 근데 어제 고기도 맛있게. 저기 낡은 건물은 해요. 해요. 하는데 네. 이제 주말이나 공휴일 손님 많을 때는 같이 하고 평일 날은 이쪽만. 저거 저쪽 보고 오셨죠? 네. 평일 날도 저희가 단체 손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예약이 잡혀 있으면 저쪽으로 가서 하기는 해요. 확장하신 거네요. 네, 작년 한 10월 초쯤에 이쪽으로. 저희 아침마다 새로 끓이는 소고기 묵국인데요. 와. 고기 드시기 전에 드시고 드시면 쌈을 드리고. 아침마다 끓이는 소고기. 아침마다 끓인 소고기 묵국. 네 이런 거 좋아하잖아. 먹고 싶지. 자, 이게 반말이 다 나온 거예요. 와. 제가 여기 불을 켜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이 차돌 기름이 고소하고 맛있어요. 다른 음식 구워 드시면 훨씬 맛있거든요. 그럼 먼저 드시고 계시면 네, 차돌 먼저 구워서 그 기름에 이런 거 두부하고 구우시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자, 아유, 우산이라도 쳐드리고 싶다. 약돌 한우. 넣어드릴게요. 탄불. 예, 불을 끄고 일단 이거 불 조정은 껐다 켰다 하시면 돼요. 그 열기에 그냥 구우셔도 좀 굽힐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차돌. 네.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거 누르시면 돼요. 예, 예. 네. 차돌 두껍다. 응?
차를 뜯고. 차들이 냉동이 아니에요. 어? 냉동이에요. 냉동. 아, 차들이 냉동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마지막 토마토. 마토? 어, 진짜 이거 뽑으 넣으라고. 이거랑 마늘 좀 넣을까? 근데 여기다 붙여줄게. 이거 단마리가 얼마 됐지? 보세요. 이거는 한천 저거 한 거고요. 이거는 여기 돼지 감자 장아찌 아, 저희 담그는 거예요. 아. 가삭가삭하니까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네. 대추 깻잎 흐는가 보다. 무스 시키셨어요? 네. 햇빛이 조금 들어와서 어떡하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걸 뺄까요? 네, 빼면 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것도 이거로 여기다 올려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예. 3,900인데 양이 되게 많네. 네? 3,900인데 양이 되게 많아. 네. 맞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여기가 이쁜 사람만 참 잘하네. 탄다. 탄 게 아니라 여기 봐라. 문어국수. 같이 잘라 먹을래? 이 앞에 몇 개 날 뜯어, 지금. 어때? 싱거워, 안 싱거워, 좀 싱거울 것 같은데. 야, 이거 먹어라, 이거 다 이렇게. 엄청 잘 자요. 이렇게도 그냥 잘.
자문하실 건가? 그렇게 하나만 시켜줄 거. 클리어.